척척해진 모습의 김경배 씨가 주변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천막을 걸어 나옵니다. 물과 소금에만 의지해 단식을 이어온 지 38일째. 혈당이 정상 수준의 절반으로 떨어지는 등 건강이 극도로 악화돼 단식을 중단하고 입원을 결정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 동조 단식하든지 뭐 계속 이어나갔다니까 그렇게 하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설득을 해가지고 여기서 무의미하게 하지 말자. 김 씨는 장기간의 싸움이기에 단식을 중단하지만 원희룡 지사에게 요구한 도민 의견 수렴 제안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공항 사전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반대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양측이 잠정 합의한 공개 토론회 개최 조건을 놓고도 입장 차가 여전합니다. 국토부는 기본 계획 용역을 중단하지 않고 공개 토론회를 열겠다는 입장인데 반대위 측은 토론회 결과에 따라 도민 판단을 받고 용역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에 동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개 토론회의 그 결과에 의해서 기본 계획 중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입장을 낸다면은 저도 기꺼이 공개 토론회에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상황이 극으로 치닫고 있지만 제주도는 토론회 개최 여부를 보겠다고 하는 등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